이 우리 쌈마이 웨이지만의 시청률 공약 이런 거 가능한가요? 생각해 주셨습니까? 명동 한복판에서 이 정도 투자하겠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진짜 뉴스에 한번 김준현 씨가 나오셔가지고 멘트 한번 해주셔도 돼요. 아니 생생정보에 나오셔도 돼요. 지명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상의해 드려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청취율이 네. 이건 어떤가요? 어떻게? 30%가 넘으면 30이요? 네, 박서준 씨랑 김지현 씨랑 결혼을 하시고 아! 네, 시청률이 30% 이하면 네. 우리 안재영 씨랑 송하율 씨랑 결혼하시고 이거 괜찮지 않나요? 되게 자극적이고 괜찮네요. 네, 그렇죠? 어차피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결혼할 때도 되고 안녕하세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 아, 재훈 씨 표정이. 네. 아, 30% 넘을 수도 있죠. 넘죠. 아, 그렇죠. 네.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둘이 또 남사친, 여사친인데 또 오래 만났으면 네, 이쪽도 오래 만나죠. 이쪽도 오래 만났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 정리 네. 한번 해보시죠. 네, 네 분이 상의할 시간을 좀 드리고, 네, 좀 기다려보자고요. 네. 아, 지금 막 생각나는 게. 아,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네. 극중 인물이 사는 곳은 옥수동인데요. 예. 그 배경을 저희 감독님께서 부산으로 잡으셨어요. 그 화면을. 예. 이렇게 되게 야경도 좋고 멋있어서 우리 쌈마이웨이를 굉장히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네. 같이 가면서 맛집도 한번 가고. 제작진들 막. 네. 그럼 저희 쌈밥집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쌈마이웨이 쌈밥집을. 네. 그리고 같이 쌈밥 함께 같이 주시면서. 네, 그러니까 네. 부산에서 하루를 같이 보내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률 공약을 이렇게 30%로 해서 해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제작진분들과 함께 시청자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산 투어까지 저희 시청률 공약으로 저희가 결론 지었습니다. 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한번 주시고 쌈마이웨이 파이팅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대박 났습니다. 벌써 느낌이 벌써. 네. 자, 이어서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 하나, 둘, 셋. 파이팅!